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무려 14명의 시민이 희생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처럼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집중되는 7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년에는 차량 피해 접수 건수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 차가 침수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대부분 보험이 있어 안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침수가 된다고 해서 모두 보상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특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 내 차량이 침수로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많은 분들이 보험 처리부터 생각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들을 부합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 차량 손해담보라는 특약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자차 보험 특약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차 보험 특약 안에서도 단독사고 손해보상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야만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단독사고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 즉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데요.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차보험 안에서도 단독사고 담보를 분리할 수 있는데 이 단독사고는 침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분리하시면 보상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자차보험은 단독사고 담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간혹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부합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차량이 침수되면 무조건 침수차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침수차로 보상이 가능한 유형과 불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보상 가능한 유형을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에 침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두 번째,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세 번째,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보상 가능한 유형들은 대부분 예상하기 쉬운 상황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상이 불가능한 유형이겠죠. 먼저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도 보험 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문 및 썬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수해를 입으면 차체뿐만 아니라 차 안에 있는 물건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데 해당 물건들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차 안에 있었던 물건들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이기 때문에 차량만 보상될 뿐이지 차 안에 물건까지 보상되지는 않는다는 점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들이 모두 부합된다면 이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침수차의 경우 보상이 진행되는 방식이 각각 기준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는 부분인데 바로 침수 차량은 어떨 때 수리하고 어떨 때 폐차하는지 그런 기준이 존재합니다. 우선 시동이 걸리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 보상 진행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침수 높이에 따라 시동이 걸리지 않는 유형이 한 번 더 나뉘어집니다. 그 기준은 운전석 옆에 콘솔 박스가 잠겨 있다면 전선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수리를 할지 폐차를 할지 판단한다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많을 경우에는 사고 시점에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됩니다. 즉 보험금이 차량 가격보다 많지는 않다는 뜻이 되겠죠.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상받은 후 보험료 할증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보험료 할증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다음 해에 보험료가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니 이왕이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추가로 친수 차량을 폐차시켜야 할 경우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혜로 인해 부득이하게 2년 내 다른 차량을 구입할 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의 차량이 침수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이런 재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